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지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우 수석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KB금융클라우드 클레온에 대한 소개와 피부탈과 함께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KB금융클라우드 클레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그룹은 지주를 포함한 13개의 회사와 여러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한 계열사들이 모여 공동 투자하여 클라우드 금융 클라우드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KB 금융 클라우드는 일반적인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진 세 가지 가치 중 수용성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계열사와 제휴 스타트업의 개발자들은 마치 아이가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다양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된 서비스들은 빠르게 실행되길 원하며 그 다음에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장의 요구에 맞춰 무한한 상상력을 수용할 수 있는 금융클라우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클레온이 가진 목표입니다. 2019년 7월 저희 금융보안원 안정성평가를 마친 클레온의 구조입니다. 아이아스는 NHN 토스트를 사용하며 파스는 PC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SaaS 프로그램과 API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내부 시스템과 대고객 서비스는 저희가 Secure Gateway라고 명명한 안정성 확보 조치 영역을 통해서 연결되고 제공됩니다. 현재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리브 모바일, 통신 운영 시스템과 부동산 컨시어시 서비스 등이 있으며 기존에 그 레거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던 부동산 플랫폼 리브온이 2020년 클라우드 버전으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외부 통신사의 시스템과 내부 계열사의 레거시를 연결하여 10월 29일 리브 모바일을 출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문화와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클레온을 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변화하기 힘들었던 저희 KB가 변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부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파트너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레온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플랫폼 옵스 서비스, 다른 이름으로 도조입니다. 명확하게 도출한 목표를 바탕으로 피보탈의 전문가들과 함께 했던 시간으로 인해 클레온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단계인 지금도 당시 배웠던 스탠딩업 미팅, 페어링 프로그램, 회고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피보탈과 함께 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의 변화입니다. 클라우드가 가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현업 실무자와 개발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근무하고 서로가 가진 경험치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콘텐츠 랩은 현재 그룹 내부에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 2배 이상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조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클레온 위에 올라가게 될 서비스 개발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현재 두 개의 과제가 피보탈 레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코핑을 마치고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디자인, 문화, 그리고 개발에 이르기까지 피보탈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인해 발전하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문화에 따라 저희 클레온은 자연스럽게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체득하고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부동산 리브온은 전통적인 SI 방식이 아니라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서비스는 MSA 구조로 개발되며 여러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MSA는 클레온 API 플랫폼 위에서 활용되고 유통될 예정입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새롭게 뛰어드는 플레이어들로 인해 가속된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술의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조직이 플랫폼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조를 경험한 저희 직원들은 계열사와 스타트업의 개발자들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들이 개발과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서 플랫폼 팀은 클라우드 인프라와 파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직원할 수 있는 과제의 숫자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든 계열사를 지원하는 플랫폼 팀은 저에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 검증된 기술의 사용은 요건이 명확한 금융회사의 본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스타트업과의 연계 그리고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술의 사용은 한계가 뚜렷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하고 SaaS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클레온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도 오픈소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도입하며 그동안 금융권에서 사용하지 않던 DevOps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릭에서 잘 동작하던 몇 가지 제품들을 검토하였는데 저희 계열사가 워낙 많다 보니 모든 계열사의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DevOps 솔루션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최근 리브 모바일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DevOps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금융 전산 개발 방법 프로세스보다 대폭 짧은 시간에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 있게 되었고 블루 그린 배포 방식은 저희에게 무중단 배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술의 변화는 바로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위해 여러 리즌을 동시 사용하거나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정성과 더불어 수용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 CSP 사업자와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피보탈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저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 클레온을 사용하는 개발자와 계열사들은 운영하길 원하는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다른 CSP 사업자와 금융보안원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저희 클레온은 피보탈을 비롯한 좋은 파트너들과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눈뜨면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KB 금융클라우드 클레온이 만들어갈 연결과 협업 중심의 KB금융 에코시스템 속에서 함께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